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가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서울 경복궁역 앞입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경찰이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전 목사 측은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100명이 모인다고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집회 승인을 받아낸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집회 단상을 빌리고 참가자들을 경복궁역 대신 광화문 사거리로 불렀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까지 먹으며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은 이런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 추가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급기야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드넓은 세종대로를 완전히 점거했습니다. 순식간에 시내버스가 인파 속에 갇혔고 일부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정부청사를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목입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으면서 이곳에서 다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도로가 통제됐고 큰 혼잡이 일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그러나 저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바닥에 힘없이 뒤물었으며 군홧발로 짓밟혔다.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전임 목사를 보석해준 법원의 조건이었다. 병으로 급사 직전이어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것이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보석을 받고 풀려났었다. 그러나 유달리 극우 판사로 잘 알려진 또 다른 박형순 판사는 어제 8.15 극우 기독교 단체 집회를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전날 서울시가 집회 금지 처분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집회 정지 결정을 내려버렸다. 전광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에도 어제 열린 집회에 나와 반정부 발언을 했다. 그리고 헌금을 내달라고 하면서 참석한 신도들에게 돈을 거뒀다.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진자 규모가 13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염 의심자는 1,897명, 교인 및 교회 방문자 약 4,053명이 잠재적 감염 예상자들로 판단하여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누적 확진자 수는 1,921명으로 늘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방역 대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던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은 한순간에 무너진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 경기 확진자가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니 앞으로 사흘 연휴 동안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까딱하면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혹시나 붕괴할지도 모르는 뚜기의 선 마음으로 방역당국은 연휴도 반납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는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통보한다.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지 말 것을 알리며 정부가 준비한 화려한 코로나 집단 감염쇼가 온 나라를 뒤덮을 예정. 시위 참가자들은 위치 추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출발 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신용카드 사용은 절대 금지. 현금을 사용해서 확진자 동선 파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긴장하고 움직여야 함 등의 문자를 신도들에게 무작위 발송했다. 그리고 감염 의심이 있는 교인이 병원을 가려 하자 저들은 다음과 같이 말렸다.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진단검사를 받지 말라고 말립니다. 진단검사를 사흘 뒤에 받으라며 아프면 감기약을 먹으라고 엉뚱한 권유를 합니다. 무슨 문제네? 아, 지금 아버님께 가셔서
하필 사흘 뒤로 미루라고 한 걸까? 공교롭게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는 주말 도심 집회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참다 못한 자녀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모시고 가는데 왜 진료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보건소를 가지 말고 아프시면 일반 병원을 가시라는 거예요. 좀 며칠 참았다가 가셔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방역법 위반인 거 모르세요? 뭔 위반이에요? 아 일반 병원 가요. 일반 병원. 자녀의 지적이 맞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받고 자가격리하라는 게 정부의 방역수칙인데 목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부목사가 신도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8.15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후 검사를 받으란 것이고 검사를 받더라도 보건소를 가지 말고 일반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사 먹으란 것이다. 이는 고의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경찰은 집회에 참석하려는 참석자들에게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설명하고 돌아가길 촉구했지만 집회는 강행되었고 일부 참가자는 통제하는 경찰에게 마스크를 내리고 고성을 지르며 침까지 뱉었다. 정광훈은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부어버렸다라고 억지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해 때로 모여앉아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시위를 했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큰 소리로 외치며 온갖 비말과 침을 튀기고 소리 지르고 기도라는 미명하에 어린 자녀들과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광화문 일대 곳곳에서 감염병 확산을 부추겼다. 이들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밀집형 난장판 군중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듯하다. 그렇게 저들은 8.15를 광란의 집회를 통해 감염 지옥으로 만들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 위장한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며 죄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다. 전광훈은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혼나, 내 앞에서 속옷 안 벗으면 내 성도가 아니야 라고 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얼굴만 봐도 익히 알만한 사람들이 당산에 섰다. 그들은 한결같이 문재인 탄핵과 구속 등을 외쳤다. 그리고 언론과 미통당은 저들을 옹호했다. 저들은 고의로 방역수칙을 어기고 코로나를 전파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코로나와 싸우는 정부와 국민의 핏다머리 노력을 짓밟았다. 공공신학과 사회의식 없이 사회적 공감대와 공공선을 위한 노력들을 짓밟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피해의식에 절어 좌파, 동성애, 빨갱이 담론만을 반복하며 공포와 혐오를 확산하고 우파의 행동대가 되어버린 일부 교회들. 이제 교회가 스스로 나서 자발적 정화를 통해 적 그리스도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분간하지 못할 것이며 개신교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저들을 우리와 상관없다며 수수방관할 것인가? 8월 15일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일장기가 펄럭였다. 메일 등을 통해 협찬 광고 문의를 해오시는 기업들에게 알립니다. 열린공감TV는 기업의 협찬 및 광고를 일체 사양합니다. 매우 어려운 제작 환경에 있으나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영상을 만들어 갈 것이며 약속드린 바와 같이 구독자 10만이 돌파하게 되면 그 즈음에 맞춰 시민사회 채널로 거듭날 사회적 공익기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몇 차례의 영상을 통해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사회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배당금 형식의 주주모집으로 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침입니다. 이에 구독자 및 깨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구독자 10만 돌파 시 새로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본 영상 말미 또는 추천 영상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조직된 시민의 힘, 깨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영상과 열린공감TV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를 꼭 한 번쯤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열린공감TV 단독으로 썬라이즈 FNT 사건과 윤석열 처가에 대한 새로운 거학에 맞서 최근 방송했던 단독 고발 윤석열 처 집안과 악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취재 보강을 통해 하나씩 그 베일을 벗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의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내용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과 합리적 의심이 뒤섞여 있어 검증 등 최선을 다해 해당 사건의 공론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진보 채널 한곳한 곳이 연대를 통해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청자분들께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제보자의 관점과 합리적 의심에 기인할 수밖에 없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저희 취재 결과 제보자에게 피해를 끼친 장진호란 인물이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고모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것을 열린공감TV 같은 작은 채널에 제보했느냐, 공중파나 더 큰 채널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공중파 등에서 실제 촬영도 했었으며 많은 담당 PD들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송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시청자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거학 관련 사건은 치밀하고 외부로는 합법적으로 보이게 포장됩니다. 그렇기에 그 주도 면밀하고 사악한 범죄 현장과 증거를 취합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여하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른 진보 채널들의 협업을 언제나 기다리고 저희 열린공감TV의 해당 영상들을 누구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게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8월 26일 수요일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49제 이음 추모마당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 시장님의 49제와 함께 작은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30분간 진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조계사 대웅전 앞 종로구 우정국로 55입니다. 49제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시민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며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입장이 불허됩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이날 추모 행사를 생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커뮤니티에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민청원 경로를 올렸으니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병성 목사님께서 최근 4대강 사업 덕에 홍수 피해가 적었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미통당 주호영 의원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통당 의원 누구든 최병성 목사와의 맞짱 토론 제안을 받을 분은 저희 열린공감TV가 아니더라도 공중파든 심지어 조중동이든 어디든 반드시 토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